감사합니다. 네, 유준열 씨, 김대리 씨, 김우일 씨, 김성 씨, 윤경호 배우까지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 최동원 감독님 말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커트가 유준열 씨가 택시 하는 거였는데 돈도 없고 뭐 신용카드도 없는 저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장면이 저희가 마지막으로 찍은 장면이에요. 아마 영화가 끝났다는 즐거움이 담긴 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6년 동안 찍었는데 이렇게 2부를 개봉하게 돼서 너무, 너무 즐겁기도 하고 또 이 개봉하자마자 달려와서 영화를 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아, 지금 계속 끝에 말이 끊겨가지고 반말하는 것처럼. 네. 아, 아니, 안 그래도 아까 잠깐 그 우리 버스에서 얘기 나는 게 제가 그 차도남 이미지라고 그랬더니 감독님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택시 잡으러 차도에 뛰어든 남자라고. 감독님 그러셔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영의 김태리입니다. 네, 영화 정말 정말 재밌게 즐겁게 찍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새해에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겨울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예! 그러면 SNS에 홍보 글도 조금씩 올려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으로 네, 우리 썬더 김우빈 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썬더 역의 김우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부터 이렇게 저희 영화를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영화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아, 그래요? 이상하네요. 뭐라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개봉일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감사 인사를 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점치 없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저희 외계인 2 더욱더 잘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주실 거죠? 네. 네, 제 옆에 포브스지가 선정한 무대 인사 같이 다니고 싶은 배우 1위에 빛나는 윤경호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식이 역의 윤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포브스가 선정한 같이 무대 인사 다니고 싶은 배우 1위이자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1년 반 동안 기다리신 외계인 2부 드디어 오늘 시작했는데 그 첫날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외계인 2부가 현재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에 많은 소문 좀 내주세요. 그래 주실 거죠? 네. 정말이죠? 네. 네. SNS 많이 하시면 해시태그에다가 뭐 외계인 2, 뭐 김태리, 뭐 김우빈, 유준열 다 좋고요. 특히 윤경호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아주 인상깊게 써주신 세 분께는 저희가 특별히 유준열, 김태리, 김우빈 씨가 특별히 더 감사할 겁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가 너무 길어요. 그죠? 예, 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2시간 동안 정말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섯 분에게 행운의 선물을 더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 앞에 나와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H11번. H11. DR16번. DR16. 13. G13번. AR19번. A19번. A19번. CR16번. CR16번. CR5번. CR5번.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보안 행운을 받으신 여섯 분. 네, 우리 특별히 더 축하드리고, 보니까 우리 앞에 A열에 앉아계신 분이 지난 저희 외계인의 밤 2탄 쇼케이스를 연말에 했는데 그때 유준열 씨에게 자취하게 해달라고 기도받으신 분인데 자취 성공하셨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준열 씨 기도가 이렇게 우리 외계인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 새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 믿고 저희 오늘 첫 발걸음을 뗐으니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주실 거죠? 네. 감사드립니다. 제 인사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촬영 인사.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괜찮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